안녕하세요.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 햇살은 생기를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 햇살을 꼭 받으면서 웃음 운동 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하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서 웃음 운동, 기분 좋다 하고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기지개를 착 쓰면서 여러분들 웃음 운동을 잠시라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건강 10계명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 10계명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발은 첫 번째 바른 호흡을 하라. 바른 호흡을 하라. 호흡을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 호흡을 빨리 숨 쉬는 거는 안 좋대요. 가능하면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이렇게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거,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을 제대로 마시자. 물을 드실 때 물을 많이 마시면 좋은데요. 식 전후에는요, 물을 많이 마시면 안 좋아요. 물을 그냥 입가심만 할 정도로 드시고 식사하고 나서도 그냥 입을 헹굴 정도만 반컵 미만으로 드시고 30분 지나고 그 이후로 물을 많이 마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맨 먼저 일어나기 전에 네 발을 들고 모간 웃음 운동, 제가 유튜브 몇 번 올렸습니다. 모간 웃음 운동은 막 네 발을 들고 털기 하면서 아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아하하하하하 막 이렇게 털기 웃음 운동을 하시고 잠깐이라도 하고 막 있잖아요. 처음에는 가볍게 털다가 나중에는 막 세게 발하고 같이 막 아하하하하하 웃으면서 하면 더 좋아요. 아하하하하하하 아주 잘했어. 오케이. 와, 잘하신다. 최고. 네, 이게 모간 웃음 운동이에요. 모간 웃음. 이렇게 털고 웃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1분 미만이라도 해주고 일어나셔요. 시간이 많으면 일찍 일어났을 때는 5분 정도 하시면 더욱더 좋아요. 그리고 다른 스트레칭도 다 여러 가지 같이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그 베이킹 소다로 조금만 찍어가지고 양치 살짝 하고 혀 바닥 혀 청소를 해주세요. 혀 청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깨끗이 한 다음에 혀를 쫙 내보고 혀를 쭉 내밀고 거울을 보시고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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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렇게 사자 웃음 운동을 잠깐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뇌가 아주 맑아져요. 그래서 뇌가 아주 건강해집니다. 혀를 쭉 빼는 운동을 한 번씩 해주시면. 그리고 주방에 가서 물을 먹습니다. 물을 그때 먹을 때 저는 요즘에 6월 1일 날부터 4컵씩 마시고 있습니다. 음양탕으로 뜨끈뜨끈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실 때 전에는 제가 두 잔 이상은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 물 마시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오늘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물을 직접 마시면서 실험하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물을 마시면서 절대 천천히 마셔야 되는 거 알지만 이렇게 떼지 말고 계속 이렇게 쭉 마실 때까지 서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시는데 마시기 전에 물아 고맙다 라고 얘기해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종교를 안 가지신 분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마시면서 천천히 마시면 그게 그렇게 몸에 보약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네 잔을 마실 수 있으면 마셔보세요. 몸이 그만큼 좋아진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6월 1일 날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아주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물이 네 컵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잘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 그 이후로도 드시고 아침에 그렇게 먹고 네 컵 먹고 나서는 네 컵 죽어도 못 먹는 분들은 뭐 한두 컵만 드세요. 드시고 저는 네 컵을 먹고 한 시간 후에 그동안에 아침 준비하고 뭐 집안일 하고 그리고 한 시간 후에 과일 먹은 다음에 조금 있다 20, 30분 후에 식사를 합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뭐 한 10분 안에도 식사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과일을 먼저 드셔야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죠? 식사 전후에는 절대 한 컵을 마시지 말 것. 반 컵 미만으로 입을 헹굴 정도로만 드실 것. 물을 제대로 마시자. 아셨죠? 그리고 낮에 평상시에 또 많이 수시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2리터를 드시면 더 좋아요. 더 많이 드시면 더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햇빛을 쬐라. 건강식계명 세 번째 햇빛을 쬐라. 햇빛을 가능하면 쬐주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D를 많이 맞아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모자를 좀 덜 쓰고 다닙니다. 햇빛을 많이 쬐기 위해서 한 더인데도요. 그리고 제 이마가 너무너무 이쁜 이마라고 중전마마 이마라고 모자 쓰지 말고 다니라. 모자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제 이마 이쁘죠? 정말 이쁘다고 보는 사람마다 다 그래요. 모자 안 써도 이마가 너무 이쁜데 왜 가리냐고. 네, 이쁘죠? 이쁘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쬐라. 그 선크림도 구태여 많이 바를 필요가 없어요. 하루 종일 밖에서 있는 사람들은 발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꼭 구태여 많이 안 발라도 돼요. 그 제약회사 선크림 만드는 데에서 그냥 수입 많이 올려주려면 많이 쓰세요. 네, 그래야 그 회사도 먹고 살죠. 저는 그래서 선크림 처음에만 살짝 바르고 안 발라요. 한데션도 잘 안 발라요. 지금도 누즈밖에 한데션 잘 안 발랐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은 이제 발라야 되겠다 싶어갖고 오늘 한데션을 샀어요. 그래갖고 조금 살짝 발랐어요. 누즈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음식을 바로 먹자. 음식을 바로 먹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바로 먹자. 음식을요, 몸에 좋은 건데도 나는 이거 싫어. 난 바나나 안 먹어. 안 좋아해. 하고 안 드시는 거. 이거는 편식이거든요. 몸에 좋은 것도 안 드시는 건. 그런데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안 먹는 것이 좋아요. 이건 편식이 아니에요. 몸에 좋은 음식만 찾아서 먹는 게 정말 건강 음식으로 잘 챙겨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99%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도 가급적이면 99% 안 먹어요. 어쩌다 100에 하나, 배가 고픈데 먹을 게 그거밖에 없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끼니를 때워야 되니까 먹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꾸준한 운동을 하라. 꾸준한 운동을 하라. 걷기 운동은 기본이요. 최소한 30분 이상 걸어야 돼요. 근데 밖에서 나가서 걸을 시간 없으면 실내에서도 워킹 하시면서 이렇게 김정옥 건강웃음 TV 보면 신종합 운동 이렇게 클릭하면은요. 김정옥 신종합 운동 이렇게 쓰면 워킹 하면서 밸런스 워킹 체조 심복합 운동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10분이고 20분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정말 스트레스 확 풀려 전신 운동돼 바른 자세 몸이 되죠. 온몸이 건강해져요. 척추도 좋아지고.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 하시고 나가서 할 수 있는 시간 되시면 그것도 하시면서 이것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웃음 치료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빠지지 말고, 걷기 운동 빠지지 말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웃음 치료 건강 웃음 운동 꼭 박수 치면서 웃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운동, 할 수 있으면 꼭 하시고요. 네, 아시겠죠? 운동이라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많죠. 이 손가락 운동, 뇌체조 운동, 여러, 이것도 많아요. 여기 김정욱 건강 웃음 TV에 보면 다 나와요. 건강 정보도 나오고 뭐 운동도 막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활용을 하세요. 공짜예요, 공짜.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충분한 휴식을 취하자. 충분한 휴식을 취하자. 휴식 당연히 취하죠. 저녁에 꼭 가능하면 11시쯤에는 꼭 주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새벽, 11시부터, 새벽 3, 4시까지는 꼭 잠을 주무셔야 된대요. 그래야 건강해요. 아무리 건강을 챙기고 노력해도 그 시간에 잠을 안 자는 사람은 면역력이 없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체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뇌 중에 성인병이 다발로 옵니다. 다발로. 그래서 명심하시고 가능하면 그 시간에 취침을 하시고 잠을 바로 자는 게 좋습니다. 휴식을 또 잘 취해 주시고요. 일곱 번째, 절제의 미덕을 기르자. 절제의 미덕을 기르자. 절제. 안 좋은 건 절제하고 화가 날 때도 거기서 확 화를 내면 안 되고 절제를 최대한 하고 미덕을 기르고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감사와 낙천적인 마음을 갖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와 낙천적인 마음을 갖자. 감사와 낙천적인 마음을 갖자. 네. 그러면 정말 정말 감사가 절로 나오죠. 웃음이 그래서 너무너무 웃음 운동할 때도 잘 나오죠.
그리고 아홉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하자 그랬어요. 몸을 따뜻하게, 절대 너무 차게 하면 안 되고, 여름이라고 찬 음식 절대 드시면 안 좋아요. 아이스크림 절대 안 좋습니다. 저는 독약이라고 생각하고 안 먹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절대 즐겨 하신 분들은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못 끊으면 어쩌다 한 번씩만 드세요. 근데 가급적 안 드시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그 다음에 찬물도 드시면 찬 거니까 안 좋고 따뜻한 거, 따뜻한 거. 그리고 몸을 차게 에어컨이나 선풍기에서 틀어놓고 자면 큰일 납니다. 알았지요? 네. 다음, 마지막, 열 번째. 정기적으로 인체 강화를 하자. 인체 강화를 하자. 이제, 뭐, 내 몸을 위해서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한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갖고 물만 마셔서 내 몸을 깨끗이 청소해준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그거는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먹고 싶어갖고. 그런데, 그렇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식품을 이렇게 먹으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뭐, 여력이 있으면 드시면 좋고, 그냥 물로, 생수로, 그러니까 음양탕으로 이렇게 자꾸 드셔주면 내 몸에 독소도 다 많이 빠져나갑니다. 박장대소 웃음 운동하면 독소가 다 소멸이 되면서 암세포까지 다 소멸됩니다, 여러분. 박장대소 매일매일 꼭 하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 건강 10계명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 행복한 삶 그렇게 사시면 하고자 하는 일이 술술술술 너무너무 잘 풀립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그래서 항상 건강 10계명 이거 몇 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들어질 거예요. 아셨죠? 보시면서 웃음 운동 하시고 요거를 들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좀 손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동영상 보실 때 집안일을 하면서 들을 때는 상관없지만 그냥 앉아서 볼 때는 요렇게 이렇게 손끝박수, 중풍 치매 예방박수 이렇게 치면서 보시던가 이렇게 한참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지압 손가락 지압을 해주세요. 하나. 그러면 정말 좋아요. 내가 정말 건강해져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건강 10계명을 배웠습니다.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건강 웃음 운동으로 내 몸속에 독소를 제거하고 암세포를 제거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배에다 힘주고 관략근도 조이면서 도리도리를 하면서 웃음 크게 하고 몸을 움직이면서 배에다 힘주고 웃음 시작! 너무너무 많이 배우셨죠? 제대로. 아직도 이제 물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한번 자세하게 또 올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 공짜로 평생 동안 볼 수가 있어요. 네.
다음 영상 클릭하시고,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공유도 해주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안녕.